대통령 딸 서정인 아니에요, 저는. TBS 기자 서정인이지.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바로잡아야 하는 거잖아요. 야! 내일 기사 나갈 거니까 고소하라 그래! 나 타임즈 이진우 기자다! 밝혀내서 분우 죽인 놈도 찾아낼 거야. 다 바로잡을 거라고 내가. 이게 뭐지? 누구세요? 뭐? 선배! 서정인 씨? 나 알아요? 저희 시사데스크에서는 서기태 후보 선거 4주기. 제가 지금 이게 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. 아빠 어딨냐고요.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었거든요. 누가 조작이라도 한 것처럼. 저 타임즈 이진우 기자예요. 아, 인터뷰 질문지 때문에 전화드렸어요.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. 서기태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인터뷰 하겠다며. 아, 인터뷰 좀 합시다, 빨리. 아버지 도와주고 싶다면서요. 지가 무슨 타임즈 이진우 타임즈 기자라나? 이진우였습니다. 번호가 같아요.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. 2015년. 2015년. 10월. 10월. 11일 오후 2시. 여기 2020년이에요. 미래랑 연결됐다는 걸 믿으라고? 아, 명색이 기자밥 먹는 사람한테 믿을 걸 믿으라고 그래야지. 근데 나는 잘 살아요? 죽었어요, 이진우 씨. 더 이상 경찰한테 안 맡길 거야. 끝까지 물고 늘어서 바로 잡는 거야. 그게 10년, 20년, 100년이 지나든. 해봅시다. 한국대 도착하기 전에 잡아야 돼요. 네가 잘못 본 거야, 임마. 내가 잘못 본 거 아니라니까. 분명 있었다고. 방법을 바꾸자. 우리가 알잖아. 그놈이 어디로 갈지. 원래대로 돌려도 올 겁니다, 제가. 제발. 우리가 뭘 하려고 할수록 일만 더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어.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준희 기자님 단 한 명뿐이에요. 타임 오프 정치 미스터리 타임즈.